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나경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나경원 관련된 영상을 120개 넘게 올렸는데, 오랜만에 나경원이 메인이 돼서 영상을 다루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 끝나고 의원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이 사람은 절대 잊어서 안될 사람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관련해서 영상을 100차례 넘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근황을 좀 전해가지고, 제가 직접 오랜만에 이렇게 나경원을 메인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최근에 안진걸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나경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 과정들을 좀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안진걸 소장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좀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희숙 사태를 통해 윤희숙이 무슨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른다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경원이 또 등장했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경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직접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경원 비리, 조선일보 가짜뉴스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직접 저렇게 안진걸 소장님이 이 기자회견도 마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공개드리고 싶지만 크게 하나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좀 뜻있는 청년들과 모여가지고 민주진영이 맨날 당하니까 이제는 우리 민주진영에서도 좀 깨어있는 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과 몇몇 뜻있는 청년들을 직접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걸 하는지는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릴 날이 올것 같은데요. 일단 안진걸 소장님이 늘 고생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경원 관련해서도 무려 12차례나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대놓고 덮어주고 있죠. 그런데 문찬석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비판하진 않고 정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받질 않나? 정말 저렇게 검찰 내부에서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지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빠, 달창이라면서 평소에 일베 용어를 즐겨 사용하던 나경원,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것도 바로 나경원이었죠. 다들 제가 영상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나경원 관련해서 검찰에 10차례, 경찰에 2차례 저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경원은 제대로 된 수사나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진걸 소장님이 전화 연결해서 나경원 관련해서 어떤 근황을 전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직접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씨 12번 고발한 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지만 경찰에서는 3차 고발인 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준비하고 있는데 3차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오면 황희두TV에 또 한번 출연시켜 주시면 최근에 그 나경원과 조선일보 고발 건들 좀 총정리 상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도 나경원 소식 좀 계속 다뤄주세요. 이런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마침 소식이 경찰이 있었네요. 3차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갔다 와서 지금 그게 고발인 조사만 8번째인데 아마 국내외 모든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특정 권력형 비리에서 피고발인은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돼도 부르지 않고 고발인만 무려 8번째 지금 부른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교조가 따로 고발해서 고발인 조사를 따로 받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나경원, 최성애 등에 대한 고발 관련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만 9번을 하고 피고발인은 아무런 수사도 소환도 안 하고 있는 희대의 사건인데 이것이 다 윤석열 검찰의 민낯인 것이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그 이렇게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조국 전 장관 때는 직권남용, 먼지털이 수사다 이런 비난도 엄청 받았잖아요. 그쵸. 그 수사의 10분의 1, 20분의 1만 해도 나경원 씨나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벌써 구속원벌 됐을 것인데 그런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다르고 뒤다르고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윤석열 검찰 체제인 것이죠. 검찰 개혁을 주장하거나 범진보 개혁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게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고요. 네.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이 기득권을 비호해주고 스스로 역시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들인 네. 미통당 나경원 씨, 네. 조선일보, 그다음에 또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는 저는 감히 역대 검찰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동시에 자행하는 집단은 처음이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래서 분노가 더 커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황희두TV 애독자들도 점점 애청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뻔뻔한 나경원 근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주진영도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뜻있는 청년들이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를 좀 바로잡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에 나온 내용들 인용해서 영상을 다루는 이유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곽상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단어 하나 이런 거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나온 내용들 혹은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들만 영상에서 다루는 것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 특히 총선 기간에 막 들었던 것들 얘기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유튜버로서 뭐 단독 터뜨려가지고 막 신나게 그런 얘기 하면은 저도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렇게 뭐 어그로 끌어가지고 민주진영이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밑줄 쳐서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린다는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경원 관련해서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저렇게 15가지 조치 사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성적도 저렇게 대놓고 D에서 A+까지 올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왜 언론은 문제제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빠르들고 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서도 본인과 황교안 대표만 저렇게 당비로 이 변호사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이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나경원 씨, 제가 절대로 그 꼴은 못 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나경원의 정말 황당한 근황, 어떻게 고발인 조사를 9번을 하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저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 또한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나경원도 공수처 설치가 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곽상도, 윤석열 패거리, 이 소식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또 반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영상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